이번 토요일 날 우리 성경 퀴즈데이 하지요. 네, 줌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참여하지 못한 사람도 많지요. 그런 사람이 더 많지. 걔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근데 구경은 하고 싶잖아. 그죠? 누가 틀렸는지, 누가 맞았는지, 또 누가 막 이렇게 욱,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기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관객이 있어야 재미가 있지. 볼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저희 유튜브 방송에 제자광성교회는 설교가 주로 올라가는 것이고 제자광성 크리에이티브라는 그걸 개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우리 성도님들은 직접 참여하지 않으셔도 그냥 제자광성교회라고만 복잡하니까 검색을 하면 같이 뜰 거예요. 그러면 글이 들어가셔서 이렇게 줌으로 성경 퀴즈 하는 방송이 그쪽으로 송출이 될 것입니다. 그걸 함께 하시면 또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싸우는 구경하면 더 재밌거든. 그럼 보시기 바래요. 요한복음 2장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에서의 혼례 예식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장면. 이제 이 장면인데 유독 첫 번째 표적이라고 사도 요한은 그걸 기록을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그냥 안 먹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볼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나 전통으로 볼 때 이건 엄청난 이 결례라는 거죠. 얼마나 준비가 미흡했으면 이렇게 되는가. 잔치집에 이럴 수가 있는가. 두고두고 집안 망신, 그리고 그 좋은 날, 신랑 신부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요즘 같으면 빨리 사옥이라도 하고 뭔가 대책이 있겠지만, 그때는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죠.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 거. 근데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인데 이제 흥미로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뭐 쪼개서 설교를 말씀을 나누면은 또 세밀하게 나누면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과 은혜가 있죠. 근데 이제 대략 몇 가지만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이 표적의 목적이 뭔가? 이 표적이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느 경우는 없기도 하고 또 옛날에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뭐 이렇게 이적도 일어나고 기도하면 곧잘 응답도 있고 그랬는데 요새는 왜 그런 일이 없는가? 내가 문제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들, 이런 딜레마들이 의외로 예수 믿는 분들한테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건 그런 기적이나 표적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또 그걸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도 나름대로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해주시나? 또 아무개는 해주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까? 이런 이제 말은 다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 표적의 목적이 뭔가?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기적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국은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의 목적은 철저히 믿음 강화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표적을 경험하고도 믿음이 안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의심되었는데 믿어졌다. 이것도 뜻도 되지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넓은 의미로.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네.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지요. 우리가 그분이 살아계셔 사실은 이 믿음은 아주 기초적인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가장 강력한 믿음, 가장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격적 믿음이라는 것의 최고봉은 저는 이 믿음이라고 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믿음.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그런 일이 닥치면 거부당하시고 응답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은 막상 닥칠 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께 보일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흡족하시겠습니까? 야, 이가 나를 이렇게까지 신뢰하는구나. 내가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그분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아마 이 믿음이 믿음의 극치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가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주님 안에 있는다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 믿음은 두 가지의 경우를 반드시 만났을 때 드러나요.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을 만났을 때예요.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그 좋은 일에 파묻혀 그 좋은 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 이삭을 주셨어요.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 생긴 거죠. 이건 뭐 손주만 봐도 뒤로 나자빠질 일인데 자식을 얻었으니 얼마나 그 이삭에게 공을 들이고 파묻혀 살았겠습니까? 그럼 뭐 누구든지 인지상정일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기는 하고 볼 때마다 감격적이긴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잊혀졌을 것 같아요.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는 약해져가고 이삭의 존재는 점점점 커져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서 이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그때 믿음을 검증받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환난을 만났을 때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을 수 있는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크고 작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두드리실 거예요. 이 두 가지 시험에 꼭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하기를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믿음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사람이 흉내도 낼 수 없는 이 변화의 이적의 역사.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이걸로 인하여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역할을 한 이제 매개체가 있죠. 마리아. 그래서 이 구절이 중보자로서의 마리아를 천주교에서는 대두시키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건 오해입니다. 여기서 중보자가 드러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떤 특별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을 보면 아냐면은 5절 말씀이에요. 5절 한번 봐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런데 자 요한이 전제를 달았어요. 이 표적은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표적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표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나중에는 달라졌지만 지금 이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읽을 때 이 시점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분은 마리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일 상처를 받으려면 마리아가 제일 많이 상처를 받고 제일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려면 마리아가 제일 먼저 실망을 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았으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하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제 어느 정도 예감을 한 거예요. 이분은 내 배로 낳지만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가장 정확히 아는 분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비유를 들곤 했는데 교주들이 뭐 하나님 행세를 하고 예수 메시아 행세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흰 말을 타고 그렇게 돌아다녀도 그의 가족들은 그를 메시아로 알겠냐 이 말이에요. 다 속으로 웃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만 보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져 버릴 거 아니에요. 교주들이. 자기 아내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고향 땅에 가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건 뭐 속일 수 없으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는 거예요. 뭔가 있다. 저분이 분명히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통해서 이 난관을 해결하실 것 같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문제는 하인들이 불순종할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작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도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마지막에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그리고 그의 동생들, 육체의 동생들 이들이 같이 남아서 성령을 받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우리가 마리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마리아는 어떤 별다른 무흠한 가톨릭에서 말하는 흠 없는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승천했다고까지 교리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마리아를 욕되게 하는 행위이고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할 때 마리아는 믿음 좋은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다. 이 부류에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리아에 대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가끔 가톨릭 신도들도 제 설교를 듣는 모양인데 그래서 밑에 보면은 다 좋은데 목사님은 왜 가톨릭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십니까? 그래요. 내가 그들이 다니는 것만큼 알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들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은 저는 다른 종교에 대한 결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가톨릭의 성모는 한 인간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적인 어머니는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마리아도 때가 돼서 죽었고요. 그의 묘나 그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지만 그는 거룩하고 흠없는 여인이 아니고 그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한 여인으로서 구원을 받아 낙원에 가 있으며 그는 예수님 오실 때 그의 육체가 부활하여 같이 데리고 올 성도 중에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폄하시키는 것이 아니고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3절 이하에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와요. 여기서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없이 하셨다.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원래 뜻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육체에 빗대어 하신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곧 나다. 나야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하셨지만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당시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언제 알아들었죠? 부활하시고 나서야 제자들이 아 성전을 헐라는 의미가 이 성전 필요 없어. 이 성전은 다 부셔버려야 돼. 이거 다 타락한 성전이야. 진짜 성전은 다시 지어야 돼. 그런 의미로 하신 게 아니고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이 성전이 허물라는 말은 그런 말이구나.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그 말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정확하게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시는 것이구나. 그때에서야 이 말씀의 원래 취지를 제자들이 알아듣게 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서야 이 말씀을 이 성전 정화하신 사건을 두고 뒤늦게 우리가 뒷북치면서 소위 말하는 개혁론자들,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둥, 교회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둥 다 취지는 공감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의 몸된 성전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혁을 한다고 빈대 잡자고 집을 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도 예수님은 주님의 성전과 교회를 폄하하거나 없이하거나 무시하셨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애굽에서 탈출시켜 광야에 나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명하신 게 뭐냐면 율법을 주신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정중앙에 그들은 이 장막을 치며 광야에서 몇 년 혹은 며칠 몇 개월씩 계속 옮겨 다녔거든요. 그러면 옮길 때마다 장막을 걷어서 이렇게 새로 거처를 만들고는 했는데 그때 제일 중앙에 먼저 만드는 것이 주님의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의 핵심은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의 핵심은 법궤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으면 성막을 뭐하러 지으라 했겠어요?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견뎠던 힘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탱한 거예요. 그 말씀이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지켜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지키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지킴은 다른 의미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둔 지성소에 있는 법궤, 여기서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만나다문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지팡이, 이건 각각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십계명은 말씀이고 그리고 만나다문 지팡이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신령한 양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팡이는 주님의 생명,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났으니까 살구나무가 잎이 나서 열매를 맺었으니까 이건 생명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막이 없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정중앙에 성막을 두고 동서남북 사방에 열두 지파가 나누어서 진을 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먼저 갈 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성막에서 연기가 피어오를 때 이스라엘은 짐을 싸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시를 받을 수도 없고 갈 바도 알 수도 없고 옳고 그름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화려했지만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비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가게 하셔서 보레스의 칙령을 통하여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이 또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막이 없었다는 건 굉장히 불행하고 위험한 시대예요. 헤롯 성전은 치지 않으니까 두 번째까지 성전이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세 번째 성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왜 급박하게 그렇게 안 지어주시는가? 성령 오순절날 성령 임함으로 교회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세워지고 있고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를 다녀야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두고 구원받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자, 북한의 북녘당에 있는 형제들이 성전이 없잖아요. 봉수대교회는 교회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있는 교회는 필요 없다. 그렇게 볼 수 없지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제가 15세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성전은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나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이는 나는
예수님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나의 삶의 전부였고, 교회는 나의 예배의 모든 것이었고, 교회는 나의 영적인 에너지와 공급을 받는 생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폄하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난도질을 해서 우리 스스로를 자해하는 어리석은 일이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가끔 정말 좋은 교회를 원하고 좋은 교회를 찾고 싶어서 기도하고 눈물 지으며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이 지구상에는 많이 있음을 목사의 안산함으로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허물이 버릴 때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극복하려고 하는 믿음이 귀한 믿음이지, 이렇다고 저렇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하는 일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입니다. 목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원리가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자, 시편 자 17절 봐요. 오늘 본문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주님이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잘못된 성전의 꼴을 못 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비둘기 파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 어떻게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비통한 마음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이렇게 하신 행동에 대하여 말씀을 자기들이 떠올리고 기록을 했는데 이 말씀이 시편 69편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저 집을 위하는 열심이 주의 전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님의 전을 얼마나 다윗이 사랑했는지 그 열심이 나를 미쳐버리게 하고 나를 삼키게 했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나를 삼켜 먹었다. 그러니까 잔악계나 성전에 대한 마음,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천하에 아무리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먹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다. 주의 전이 나의 전부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는데 이 말씀을 떠오르며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세가 될수록 교회가 진정한 교회와 그릇된 교회, 저도 사실은 믿음 생활 잘 하라고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주의 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자격도 없으면서 한마디씩 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내 얼굴에 침뱉기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주님의 전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것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파괴되어져 가고 세상의 지탄을 받고 또 갈짓자 행보를 하고 또 혹은 타락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손가락질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가슴 아파야 할 대상이다. 여러분 자식이 못된 짓 하고 다니면 절대 형 안 봅니다. 이웃집 자식이 못된 짓 하고 다니면 아이고 저런 망나니가 있냐고 떠벌리고 다닐 수 있지만 내 자식의 허물과 내 형제의 허물과 내 부모의 허물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왜냐? 내 얼굴에 침뱉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해도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며 가슴 아파해야지 같이 동참하여 돌을 던지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하여 주님은 진노도 하시지만 주님은 아파하고 계시다. 그 눈물을 보셔서 그 눈물에 동참하여 우리만 잘하면 돼요. 뭐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 없어. 내가 성전이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눈물 흘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땀 흘려 주시고 우리 모두가 바르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속한 이 땅의 교회가 바르게 돼 간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주제넘지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른 기도도 많이 중요하겠지만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존경이 회복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증거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와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말씀대로 행하여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연약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과 허물을 받아야 할 만큼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그러나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인데. 그러나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전부여, 우리의 터전인데, 영적인 젖줄과 같은데,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역시 불완전합니다. 제가 불완전하고 우리 성도들이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시며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국의 대사관으로서 영혼을 살리는 마지막 보루로서 이 세상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과 자존감이 상하여 낙심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삶의 무거운 짐을 지며 주의를 지키고 새벽제단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자신의 위치를 지켜가 나가라 영적인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지상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교회는 지상에 없으나 장차 오실 저 하늘에서 내리실 새 예루살렘 그곳에 임하실 완전한 성전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지켜왔는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아껴왔는지 하나님이여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침을 뱉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도 우리가 믿음으로 섬겨야 할 우리의 영혼의 터전인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파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의 전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의 전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성전의 타락과 왜곡된 것을 견디지 못하시며 아파하시며 우시고 진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몸된 교회에 연약함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족한 면을 채워하게 하시며 어그러진 면들을 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작은 기도를 드립니다. 이 작은 기도들이 모아져 큰 물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교회가 없으면 이 땅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이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하나라도 있다면 지상의 교회는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 이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곳에서 눈물 짓고 기도하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사 주여 몸된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싫든 좋든 밉든 곱든 그래도 우리가 섬겨야 할 교회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여 아픔을 같이 견디며 연약함을 채워가며 부족함을 채워가며 세상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지고 욕을 하여도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애통할지언정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를 흔들고 비방하는 어리석은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각자에게 영적 지각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우리의 눈이 빠지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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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전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아버지 앞에 사랑하며 깨어있어 간구하게 하소서.